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아니 무슨 이 우당탕 쉘리탕이 2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안 그래도 쉘리들 지금 난리 났는데 또 이웹이라니. 아무튼 오늘은 이 우당탕 쉘리탕에서 다이너마이크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스타파워가 있습니다. 저번에 뽑았기 때문에 다이너 점프가 있는데요. 대신 점수대가 좀 높은 구간인 700에서 800점의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그럼 바로 경기 달려볼게요. 오늘도 저를 뒤에서 업무해주실 손흥민님 모셨습니다. 이 우당탕 쉘리탕에서 플레이하는 불쌍한 다이너마이크를 쉘리님이 잘 업무해주실 거예요. 일단 상자 두 개 먹어줬고 안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이거 저희가 다 깔끔하게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불을 먼저 견제해주면서 공 채우고 이것도 먹어주고. 자, 근데 사실 다이너마이크는 이 안에 있으면 좀 위험해서 일단 나가서 좀 바깥쪽에 보이는 애들부터 견제를 해줄게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팀 양각인 것 같죠? 자, 저 왼쪽 팀이랑 이제 합심해서 양각으로 괴롭힌 다음에, 자, 밴드도 빠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자 이렇게 마무리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큐브 못 먹게, 이거 제 거니까. 자, 지금 다이너 남았는데 이런 건 다이너 점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도 점프를 한 번 더 튕기면서 오, 피했는데 한 번 더 점프 이렇게. 자, 좋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이너 마이크끼리는 붙어서 그냥 막 점프. 오, 잠깐만. 자, 이거 점프 또. 오, 깜짝이야. 지금 갑자기 쉘리 튀어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거를 보도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피 좀 채워주고. 아, 이쪽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조심. 뿌려주면서 일단 저희 팀이랑 합류를 하러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불쌍한 갇힌 친구들 그냥 편하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 이걸 피했어. 자, 이거 끈질긴데 마무리 해주고. 자, 이거 독구름 안에 있는 거 먹어주고 다이너 점프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상하게 튕겨가지고 못 나왔는데 잠깐 실수였고.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쉘리님 이렇게 어모하는 폭탄을 던져줍니다. 제가 그래도 워낙 저희가 큐브도 많고 쉘리님 지금 궁도 있고 해가지고. 자, 나머지 유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자, 저 밴드에이드 터졌죠 또. 자, 잡아주고 나이스. 자, 여차하면 지금 다이너 점프. 어, 왜, 오른쪽에 있죠. 자, 쇼다운인가. 아, 다른 팀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큐브도 너무 많고 해서 이런 건 쉽게 1등을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판은 생각보다 이지하게 1등을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판 또 달려볼게요. 자, 일단 이 상자 먹어주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 바로 견제.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고 이것까지 먹는 거 도와주고. 저는 아래쪽에 오른쪽에도 상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여기 운 좋으면 상자가 4개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없죠. 까지 먹어주고. 아, 지금 제가 감기여가지고 집에서 계속 쉬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코감기 때문에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자, 일단 저 왼쪽에 부시가 다 까졌는데 지금 뭔 일이 크게 있었던 것 같죠? 자, 위쪽에 쉘리 견제해주고. 오, 여기 진짜 쉘리랑 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여차하면 궁극기 쓸 준비를 해주고. 자, 오른쪽에도 지금 살짝 위험하니까 여기 있죠? 자, 이거 궁 써주면서 나이스. 둘 다 맞췄죠? 자, 이것도 먹으러 오는 거 감히 궁으로 바로 잡았죠? 자, 저렇게 큐브 욕심내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이거 오, 리포가 무빙으로 살짝 잘 피했죠? 이거 잡아주고.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지금 저희 팀은 잡혔는데 이거 여기다 대고 점프 아래쪽으로. 오, 피했는데. 아이고, 아, 이거 아래쪽으로 딱 점프가 멋지게 됐으면은 잘하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살짝 아쉽죠. 자, 이 우당탕 쉘리탕에서 다이너마이크로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궁극기를 빨리 채워가지고 저 가운데 부시들을 빨리 궁극기 폭탄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이너마이크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일단 쉘리 조심. 자, 안쪽에 또 난리 나죠. 쉘리랑 보랑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벌써부터 자리 잡고 깽판 치고 있는데, 일단 다이너마이크는 일단 사이드부터 이렇게 먹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천천히 바깥쪽을 돌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궁극기 채워가면서 부시도 깨주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 척 하면서 나와줍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쉘리랑 보한테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 저 아래쪽에도 지금 다이너가 막 돌아다니죠. 자, 저희는 저런 거를 잡으면서 큐브를 모으면 됩니다. 자, 어휴, 쉘리 잡아주고, 나이스. 자, 이거는 점프로 붙어가지고, 어, 잠깐만. 어휴, 뭐야. 자, 저희는 저런 거를 잡으면서 큐브를 모으면 됩니다. 일단 아직도 다섯 팀이기 때문에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밴드에이드 쉘리들이 이제 저런 거 한 번에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바깥쪽에 이거, 여기 지금 난리 났죠? 이거 궁극기까지 써주면서 잡아줄, 어, 피했어요. 자, 이것도 다이너 점프로, 어우, 쉘리, 쉘리. 이것도 점프 도망, 도망. 어우, 위험했어요. 자, 그래도 다이너마이크까지는 마무리했고, 자, 이쪽에, 부시 왼쪽에 쉘리 있으니까 조심. 어, 위쪽으로 지금 빠졌죠, 방금. 자, 순식간에 3팀 남았습니다. 줄었어요, 또. 자, 아, 근데 지금 부시 잡고 있는 애들이 너무 센 애들이어가지고, 나머지 한 팀을 잡고 2등이라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줍니다. 자, 위쪽에 있죠, 위쪽에. 어, 마무리 됐어요, 한 팀. 자, 이거를 저희가 이길 수 있으려나? 저희 두 개여가지고. 자, 궁극기 이렇게 딱 맞춰주고, 나이스. 자, 오, 나이스. 본인 잘라줬죠. 자, 이거 쉘리를 저는 멀리서 살살 견제해주면서 괴롭혀주면은, 나이스. 야, 이렇게 쉘리님 마무리까지 해줬죠. 야, 이번 판은 2등 하는 게 최상일 것 같았는데, 운 좋게 1등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840점까지. 오, 자, 시작하자마자 상자 3개 개이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우당탕 진흙탕 맵에서는 네모라 그래야 되나? 각각의 사각형 모서리 쪽 지역에 왼쪽 맨 위, 왼쪽 맨 아래, 오른쪽 맨 위, 오른쪽 맨 아래 이런 식으로 상자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잘 챙기시고 안으로 진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쭉 돌아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아래 구석 상자를 확인해본 데 없죠. 이미 저 위에 팀이 다 먹은 것 같은데. 자, 이거 리포부터 나이스 잡았고. 자, 쉘리 견제해주다가 이거 먹어줄게요. 일단 다이너 점프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삽질했죠. 자, 일단 이 아래쪽에 쉘리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혼자 남은 쉘리. 어우, 나이스. 자, 깔끔하게 잡았고, 어, 부활했죠. 어우, 부활했네요. 자, 이거 저는 그냥 이렇게 괴롭혀주면 끝. 자, 네 팀 남은 상태이고, 부시가 지금 많이 까졌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궁극기 써주고, 바로 또 난리 났죠, 저기. 자, 궁극기 바로 또 써주면서 이렇게 부시 다 까줍니다. 자, 쉘리, 어우, 밴드에이드, 어우, 너무 위험하죠. 자, 피 좀 채워주고, 저 왼쪽 위에 쉘리를 먼저 마무리를, 어, 일로 왔네. 어우, 큰일 났네. 어휴, 깜짝이야. 이거 바로 아래로 점프해줄게요. 어휴, 근데 좀 꿇어버렸네. 아, 이거 지금 위험한데 점프로 일단 버텨볼게요, 이렇게. 자, 저 오른쪽에 쉘리부터 잡아주고. 아, 그래도 저 쉘리 잡으면서 등수를 올리나 했는데 저 다이너가 살아있었죠, 오른쪽에. 자, 오늘 이렇게 쉘리 천국 우당탕 진흙탕에서 다이너로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저는 다이너 점프 스타 파워가 있어서 살짝 무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한 감이 좀 있는데, 스타 파워가 없으신 분들은 바깥쪽부터 천천히 깎아 나가시면 다이너 마이크로도 생각보다 플레이 할 만한 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점수를 꽤 많이 올렸네요. 846점까지. 자, 오늘도 영상 같이 찍어주신다고 수고해주신 손흥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